안녕하세요. 제임스입니다. 연말은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? 저는 방금 이제 봉을 집에서 맥주랑 함께 하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. 오늘은 이 아마존 관련돼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아마존이 내년에 이 유통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코어스라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유심히 좀 보세요. 유심히 관찰하기. 관찰. 그래서 아마존이 코어스를 인수하지 않을까.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아마존이 페덱스하고 일단은 거래를 거의 이제 끊었잖아요. 그래서 페덱스가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. 지금 아마존이 이쪽 물류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어요. 그게 혹시라도 이 페덱스나 뭐 UPS 쪽에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아마존의 위력을 항시 고려를 하고 계세요. 왜냐면은 아마존이 물류 쪽을 잡아먹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은 FedEx, UPS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. 왜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그 업체에서 일하는 애들이 그 하는 얘기가 이 아마존 물류비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대요. 그래서 굳이 FedEx, UPS 쓸 필요 없이 이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배송비가 저렴하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콜즈를 인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물류 쪽 시장, FedEx 또는 UPS 이쪽에 좀 타격을 계속 받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 요걸 치킨 봉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먹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아마존 관련된 이런 내용이 좀 있었지 하고, 아, 그럼 영상을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좀 끼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오랜만에 만들었죠? 영상을.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아마존의 몇 가지, 두 가지 관련된 사항을 제가 정리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옵션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. 옵션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다룰 거고, 그 다음에 왜 이거를 눈여겨봐야 하는지,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